오늘 댄스 100불에 도전하는 우리 팀 슈가송은요, 1992년에 발표했어요. 예? 아니 92년의 노래가 이게 100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곡은 원히트 원더였어요. 당시 최고의 랩뮤직으로 노래와 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먼저 벌써 들어왔는데요, 불이요? 어머. 말도 안 돼. 모르고 눌렀겠죠. 아니 벌써 하신다고요? 92년만 얘기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겨드시면 됩니다. 대박. 대박이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느낌에 이분에게 어 또? 어디? 어?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저 아무 힌트도 안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뒤에 뭐 있어요? 92년밖에 없는데 주변이 지금 마치 무서운 걸 본 거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꺼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잼. 잼. 아~ 어 잼 같이 꺼주셨네요. 아 잼. 아~ 야. 이제부터 슈가맨을 제보한 사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불 켜주시면 됩니다. 야, 자, 사연이 나가기 함께 보시죠. 90년대 댄스 그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그룹이 아직도 슈가맨에 나오지 않아 기다리다 못해 직접 제보한 흥많은 가요 애호가입니다. 이 그룹의 노래는 서로 주고받는 듯한 대화체 노래로 박진영씨가 말하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그룹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래도 노래였지만 댄스가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목욕탕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춤이기도 했습니다. 춤 많이 췄어요, 춤. 10대에서도 보니까.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제 어린 시절의 BGM인 이 노래의 무대 꼭 보여주세요. 자, 제보한 사연만 듣고서 벌써 많은 분들이 감을 잡고 계세요. 10대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 10대 굉장히 귀한 불이거든요. 야, 10대에서. 왜요? 이 학생은 다 맞췄는데 네. 한 글자가 틀려요. 살짝 헷갈리셨는데 네. 켜두시면 됩니다. 오. 와우. 20대도 지금 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92년도 곡인데 20대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 다 맞으시나 봐요. 아, 켜두시면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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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자. 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 담임 선생님이시라고. 담임 선생님이면 무조건 정답을 맞힐 수밖에 없죠. 예. 역시 꺼주시면 됩니다. 야, 그 선생님 민망하게. 선생님 무슨 과목 선생님이신 거예요? 영어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섹시한 남자. 스페이스 A. 아, 스페이스 A. 스페이스 A를. 자, 우리 아이오와의 친구들이 과연 이걸 맞출지. 어, 뭐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만 더 해줘봐. 켜주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소미양은 꺼주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신기해. 여러분들의 길거리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것만 같지. 복고의 상징 같은 느낌. 유재석이 엑스맨에서 막 춤췄던 게 생각나네요. 내가? 네. 되게 잘해. 재석 씨랑 굉장히 큰 상관이 있어요. 또박또박. 네. 요즘 랩과는 다른 어르신들도 딱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랩인 것 같아서. 상징적인 랩입니다. 남녀 사이에 뭐 이렇게 어? 일당 그런 거 아닐까요? 포함한 안경. 잠깐만 이거 어 여기서 역사적인 인물 같은 거. 딱 들으면 다 불킬 것 같은데. 힌트 중에 유재석 씨가 추는 모습을 본 적 있다. 예. 네. 동그란 안경. 역사적인 인물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10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한 구역에서 불들이.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왜요? 한 글자씩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단 한 분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지금. 아 노래는 뭔지 아니까. 아니까. 자 정답을 자, 아 제 걸로 할게요. 알았어요. 맞네.
이거 재석 씨는 모를 수가 없어. 아, 지금 나, 예. 이건... 왜냐면 이거 유재석 씨의 그냥 인생 주제곡이 나왔어. 저는 터드시면 되고요. 주제곡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는. 백불도전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은 힌트를 조금만 더 풍부하게 드릴게요. 슈가맨 본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노래는 이태리 타월과 떼수건이 존재하는 그래! 만인에게 영원할 그래. 것이다. 문이 닫혀졌어요. 이제부터 전주를 들려드릴 건데요. 야, 이거 전주 나오면 뭐. 사실 나오자마자 그냥 정답이기 나오면, 때문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소절이 처음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 소절, 다음 소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주가 너무 유명합니다. 그렇죠. 자, 전주 미래듣기 스타트. 아유, 야, 정말 진짜. 이거는 뭐. 어, 근데 백불이. 아유. 아니, 좀 이렇게 많이. 아우, 신난다. 벌써 신나네. 못 참겠어요. 내 주제곡이야. 참아요, 참아요. 이거는 내 주제곡이에요. 야, 백불이 안 들어오래, 근데. 여기까지. 아유. 저는 지금 봤어요. 아유, 야, 이거 지금. 여기서 이 전주가 나오자 모두들 내적 대수로. 너무 참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지금 대신하고 싶은 것 같은. 30대에는 올불이고요. 어, 네. 40대 올불입니다. 40대 올불. 20대, 10대 아직 올불 아니에요. 자. 와, 진짜 이분들 두 분이 함께 있는 거나 진짜. 나 유성 씨 울 것 같은데. 아, 진짜? 자. 이제 슈가맨이 직접 이 노래를 정말 들려드립니다. 댄스 도전 100불 특집. 야, 이거.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금 슈가맨. 소환합니다. 와. 이거 100불 들어와. 이거 들어와요. 근데 아직은 100불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100불이 아닙니다. 아, 이분들. 얼굴. 오, 지금 그물을 막. 그물. 어, 갑자기. 이렇게 손이. 얼. 멋있다.
그리고 슈가맨 바로 1992년에 발표됐었던 너는 왜의 주인공 홍선 듀엣 철이와 미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이와 미애 철이에요. 아니 일단 안 힘드세요? 아, 저 무대 보고서 예전보다 훨씬 더 권성기 시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 만에 무대인 거예요? 22년? 24년입니다. 22년 정도. 아니, 일단은요, 오늘 100불 도전 특집이었잖아요. 100불 달성했습니다. 아~ 이런 반응 예상하셨어요? 원래 오늘 만약에 100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가 100불을 가져왔습니다. 100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재개그 올해 하는 콘서트 티켓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야 정말 아까 그 유현씨 네. 그 10대 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두고. 아니 10대의 대다수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네. 철수와미에 어떤 여학생은 네. 철수와 미미 한 학생은 철수와 남이 이런 오답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 우리 40대에 계시는 몇 분하고 좀 얘기 나누고. 아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죠? 아 저 말고죠. 철이 형님. 아 지금 일단은 제가 이 앞에 있다 보니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어떠신지 좀 보시니까. 옛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고1 때인 것 같은데. 예. 네. 우리 저 미애 씨 부분 하실 수 있죠? 오해는 하지 마. 그럼 신철 씨가 좀 받아주시고. 아, 그럼 마이크 가서 한번. 예. 이건 뭐 웬만하면 다 하세요. 웬만하면. 예. 그럼요. 오해는 하지 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봐.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나를 사랑해. 집어찬. 아니 뭐 하시는? 아니 지금. 아니 저 개그 욕심이 너무 과하세요. 원래 이 노래 가사가 처음 시작할 때 예.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그냥 가사 없어도 그냥 술술 나오세요. 그렇죠. 예. 자 다음은 저희가 한번 20대로 예. 아까부터 분 한 분이 계속 그렇죠? 안 눌러주셨거든요. 네. 아니 일부러 저희들 가슴 졸이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 나중에 키셨어요? 예. 네. 저가 너글 놓고 있어가지고 옆에 거가 켜진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내 건지 모르고 이게 내 건지 얘가 안 킨 줄 알았는데 저가 안 킨 건지 몰라서 아 그러셨구나. 표정이 표정이 네. 이 노래를 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치셨던 걸 봤던 거. 아, 저 때문에 아, 유재석 지금 많은 그렇죠. 예 신천 씨는 만약에 이제 거리에서 보신다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느낌에? 예 약간 살찐 윤종신 씨 같아요. 아 윤종신 아 윤종신 여기서 보니까 약간 윤종신 씨 좀 많이 닮았네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예 예. 오 마이 갓 진짜네. 마지막 10대. 야 10대들은. 아, 근데 10대는 진짜 단 한 명도 철이와 미애라고 얘기해 준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철수와 미애로 하셨어요? 아, 저 철수와 미미. 아저 학생 여기 있습니다. 미미 그 인형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친숙히 가져온 미미인 줄 알았어요. 철수는 왜? 철수 많이 들었어. 철수. 아 그래서 그 철수와 미미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 그 철이와 미애를 알고 있었어요? 잘 몰랐는데 그냥 동네 DC 마트 같은데 나면 자주 들렸어요. 아 이 노래가 동네 DC 마트에서 할인 마트. 어떤 행사할 때 이게 좀 자주 나와요? 아, 휴지 같은 거.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인연. 대단한 거예요, 진짜. 우와. 아니 실제로 저 이 노래를 직접 보셨잖아요. 느낌 좀 어떠셨어요? 네, 좋아요. 다운받으려고요. 아 진짜, 오. 야. 너무 좋대요.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예. 신철 씨 랩은 어땠어요? 요즘 어땠어요? 랩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약간. 이건 좀 약간 멋졌어요. 멋졌는데. 예. 고지식해야 된다. 고지식한 랩. 네. 랩이 고지식한 랩. 고지식한 랩. 나 지금 화가 없이 나 있어.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아니 철이 형님은요 사실 지금은 뭐 막 약간 점잖은 느낌이 지금 있으신데 네. 뭐 근데 원조 이 오리지널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래요. 이 동그란 선글라스에다가. 예. 네. 사실 이런 그 선글라스 패션의 좀 선구자입니다. 어떤 그 패션. 아. 상당히 좀 예. 아우. 그 당시에. 완전 충격적이죠. 이제 가수분들은 저희 이제 스커트나 정장 예, 이런 예. 스타일로 좀 예쁘게 했었는데 저는 검게 이렇게 태닝하고 비닐이나 가죽 이런 스타일 맞아요, 많이 맞아요. 했어요.
해주네. 아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실 때 모습은 다소 같으시죠? 훈훈하시고 예.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랑 완전히 달라요. 원래 성격이 이런데 무대에서만 춤출 때만 와. 그러니까요. 아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지. 90년도 초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에 댄스 뮤직에 붐이 일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댄스 가수로 여자 춤 잘 추는 친구하고 둘이 듀엣을 만들어야겠다. 아. 막 고민 중에 TV를 봤는데 민혜경 씨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방송국 무용단인데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아, 미혜 씨가? 미혜 씨. 근데 수소문 알아보니까 미혜 씨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7번을 바람 맞았죠. 아, 진짜요? 그래서 8번째 설득을 했어요,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팔고 초려하신 거구나. 오. 7.8개. 예. 제가 그 당시에 MBC 무용 단원으로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당시에 사실은 듀스 멤버로서도. 듀스요? 예. 네. 이현도 씨? 예. 네. 이현도 씨, 그 다음에 김성재 씨. 고 김성재 씨. 그 가운데 이제 여자 한, 와, 같이 섭외가. 네. 어, 근데 초려미애를 선택하셨어요? 예. 네. 많이 찾아오셔서. 저는 오늘 이게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후회는 돼요. 야, 그때 그 판단이. 예. 네. 지금 만약에 잘못했었으면 처리한 애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겠죠. 아니, 근데 두 분 열애설 나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럼? 맞죠. 예. 친오빠, 친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자면 서로 각자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담당하네요. 예, 아. 저는 좀 키 크고 등치 있고. 어, 우리 라 사장님 같은. 아, 우리 라이브 같은. 아.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저 같은 스타일 딱 싫어하시겠네요. 아니요, 매력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동거설까지도 있었어요. 예. 예. 아, 혹시 좀 실례된 얘기지만은 지금은 결혼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아~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춤을 배우러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아~ 저희 결혼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부부 사진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겼네요. 약간 로다주 닮지 않았어요? 예. 그런 다운이 진요? 아이언맨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진짜. 그 춤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 팀이다가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뭐 세 분도 그렇고 이 춤은 뭐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밀고 땡기고 해서 좀 멋있게 만들려고. 맞아요, 멋있는 춤이에요. 네. 네. 했는데, 유명하신 개그맨 김미화 씨. 네네네. 이제 이태리 타월이라고 그러나요? 아, 예. 그걸로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때밀이 춤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 이후로? 네. 이게 상당히 좀 그 느낌이 있는 춤이군요. 그러니까. 느낌이 사실 노래방에 앉아있다가도 이제 그 나오면은. 이게 나름대로 이게. 네. 신철 씨가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미애 선배님이 저희 YG의 댄스 선생님. 아, 그러세요? 네. YG의? DJ DO 씨, 런투유, 유리 씨, 그리고 가희 씨까지 다 가르쳐 주셨다고. 네. 런투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무를 진짜. 그럼 이거 짜신 거예요? 밤쌤미, 밤쌤미? 밤쌤미가 뭡니까? 밤쌤미, 밤쌤미. 야. 와. 그 안무 외에는 또 어떤 저희들이 뭐 알만한. 김현정 씨, 멍. 아, 돌려놔? 와, 대박이다. 살아있는 가요 댄스계의 살아있는 산증이네요. 와. 아, 그리고 신철 씨 하면은. 또 대단하신 분이죠. 전설적인 신철 씨는 나이트 DJ. 문나이트. 아, 문나이트. 그 전설의 문나이트. 뭐 양현석 씨와 뭐, 예. 거기 박진영 씨, 뭐, 예. 이상민 씨, 이준호 씨. 예. 다 거기에, 솔직히 얘기하면. 뚜리 같은 느낌. 거기에 이제 제일 큰 형이었죠. 게다가 제작자 프로듀서로 엄청나게. 네. 정말 뭐. 일단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DJ DO 씨. DO 씨. 예. 구피. 제이. 아. 쿨. 쿨. 그러면은 딱 지금도 이제 초기 살아 계실 것 같거든요. 후배 가수들 중에서 될 것 같다. 아, IY. 그래서 원 보면서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근데 IY는 당연히 잘. 됐잖아요. 아니, TV를 그 프로듀서 101 보면서, 네. 저 친구들 모여서 그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보여서. 그럼 아이오아이 말고는 또 다른 뭐. 남자 보이그룹 중에서는 저는 엑소 처음 봤을 때. 근데 엑소. 엑소 이미 떴어요. 그거는 미취한 아동도 쟤네 뜰 것 같다. 네. 요 근래 그 최근에는. 최근에 그걸 한번 해주세요. 그 제작자로서의 그런 그 아주 본능적인 그 느낌 그거 좀 요거. 최근에는 아이돌은 아닌데. 네. 10cm의 봄이 좋냐. 그거는 차트를 찍고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어요. 아, 언제 찍었어요? 한참 지금 찍고 있다가 살짝 이제 봄이. 너무 빨라. 뭐가요? 유행이 너무 빨라. 형이 너무 느려. 아, 아니 근데 저 사실 갑자기 왜 너무 짧게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댄스 뮤직의 시대의 한 흐름 속에서 어떤 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싶어서 미한테도 2년만 하자. 2년만 하고 잘 돼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서로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진짜 짧았던 거. 네. 예, 예. 근데 진짜 앞으로 활동을 좀 지금 두 분이 다시 하셔도 어떠세요? 네. 저희가 5월 7일에 네. 잠실 주경기장에서 토요일을 즐겨라 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15팀이 콘서트를 크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애 씨하고도 다시 이제 뭉치게 됐고 네. 그랬는데 그런 모습, 새로운 모습,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건 있죠. 홍보시네요. 근데 그거는 저, 뭐지? 듣다 있어요. 보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미애 선배님의 네. 퍼포먼스를 계속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기회가 되면은 네. 네, 60, 70 먹어도 끝까지 춤을. 이럴 때 응원 박수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